정부가 구심하고 있는 저출산 해법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.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국민생애 1년 앞당기는 그런 위험 부담에 큰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. 출산율 저하와 경쟁 성장에 대한 책임을 만 5세 유아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펼치지도 않아도 될 것입니다. 모든 학부모가 원하고 모든 교육계 학자들 그리고 유아 교육자들이 바라는 바로 유아 무상 교육 확대만이 가장 명쾌한 답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우리보다 일찍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가 주도로 만 3, 5세 유아 교육 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.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법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할 것입니다. 국가가 앞장서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무상교육의 제공의 폭을 넓힐 때 학부모는 정부 정책에 동의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저출산 해법과 유아교육 선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.